안녕하세요, 여러분. 블루맘입니다.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아이는 페페. 여기 필레아 페페, 노미오데스, 그리고 여기는 물방울 페페 두둔유를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, 여기는 제가 기존부터 키우고 있던 아이예요. 제가 계속 키우던 아이고, 요 아이는 제가 오늘 하원에 갔다가 너무 예뻐가지고 요 아이를 두 포트를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. 모양이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. 물방울처럼 생겨가지고 이름이 물방울 페페라고 합니다. 이렇게 약간 오목하게 속에 약간 들어갔어요. 요 아이랑 뭐 사촌쯤 되겠죠. 여기는 필레아 페페 노미오데스. 원산지는 서인도 그쪽이라서 약간 추위에 약한 아이예요. 요즘 최근 들어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아이가 몬스테라하고 요 페페 같아요. 입이 동글동글 예쁘고, 그리고 요 창가에 토분에 심어놨을 때 굉장히 예쁘답니다. 지금 요 아이 뒤 입장 좀 보세요. 왜 이렇게 빨갛게 되냐면은 제가 추운데 놓으니까, 저희 집은 이제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베란다가 밤에는 굉장히 추워요. 그래서 요 아이는 약간 좀 온도에 추우면 안 되는데, 저희 집 베란다가 추우니까 요 아이들이 추위에 적응하느라고 이렇게 크지도 못하고 이렇게 입장이 빨갛게 물이 들어 있습니다. 같은 과예요. 이파리만 다르고. 요즘은 또 이제 인테리어 식물로도 각광받고, 이제 동물보다도 동물이 귀찮으신 분들은 이 식물이 반려식물로 많이 키우고 있는데, 아주 인기가 많은 반려식물입니다. 요 색깔만 봐도 이 초록한 느낌이 사람한테 굉장히 안정감을 주는 것 같아요. 제가 요즘은 또 이렇게 초록한 이 연두하고 초록한 색감에 푹 빠져 있습니다. 제가 지인들한테 나눔 해준 요 필레아 페페는 거실에서 키운 아이들은 굉장히 크더라고요. 제가 그 많은 페페들을 다 나눔하고 저한테는 지금 이렇게 3개만 남아 있어요. 여름에 감당을 못해 가지고 제가 나눔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. 댓글을 보고 좋다고 하는 사람한테는 제가 나눔을 많이 해드렸어요. 그리고 또 제 주변에 있는 제 지인들한테도 나눔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, 다른 분들은 나무로 굉장히 멋스럽게 컸는데, 정작 저는 또 이렇게 꼬맹이 두 개, 그리고 여기 나무로 된 아이 요거밖에 없어요. 그래도 뭐 워낙에 이 아이가 잘 크기 때문에 이제 봄이 오면은 성장을 잘 할 것 같아요. 여러분, 요 아이는 요 입꼬지도 잘 돼요. 요 아이 입꼬지도 잘 되고,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구가 이렇게 계속 올라와요. 여기 줄기에서도 자구가 나오고, 뿌리에서도 또 자구가 많이 올라옵니다. 그래서 아마도 이제 봄이 되면은 성장할 또 금방 할 것 같아요. 이렇게 예쁜 아이 토분에 심어가지고 창가에 놓으면은 이렇게 마음이 굉장히 안정되고 힐링되는 식물인 것 같아요. 입만 봐도 사랑스럽고 아주, 그리고 눈이 정화되는 예쁜 페페랍니다. 그 아이들이 지금 추운데 있어가지고 고생을 했어요. 그래서 이렇게 크지도 못하고 아주 꼬맹이로 이렇게 작게 있습니다. 그래도 조금만 참으면 봄이 오기 때문에 성장을 잘할 것 같아요. 오늘은 제가 또 이렇게 물방울 페페, 입 모양이 이렇게 예쁘고 하트로 생겼으면서 이렇게 오목하게 물방울처럼 생긴 사랑스러운 페페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저는 이렇게 토분에 심었어요. 이렇게 긴 이태리 토분에다가 두 아이, 그리고 여기는 커다란 독일 토분에다가 이렇게 심어주고, 이 토분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는 식물이 페페예요. 전체적으로 이런 모습이랍니다. 여러분들도 이 아이를 입꼬지 한번 해가지고 번식을 한번 시켜보세요. 굉장히 사랑스럽고 번식도 잘 되는 페페 두둔유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습니다.
여러분 블럼마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